지금 몇 시? 루시 이야기 들을 시간. 오늘의 이야기는 책상은 왜 책상이지? 다 함께 놀아봐요.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. 심심해 죽겠네. 토끼 살려. 시계만 째깍 째깍. 어? 그런데 시계는 누가 처음에 이름을 시계라고 붙인 거지? 침대는 왜 또 이름이 침대지? 재밌는 게 생각났다. 예, 침대! 넌 오늘부터 이름이 바나나야, 바나나. 재밌다. 그리고 필통은 지갑이라고 불러야지. 길은 토마토라고 불러야겠어. 역시 난 천재야, 천재. 토마토를 잃었을 땐 경찰서를 찾아요. 토마토를 잃었을 땐 학교에 지각을 해요. 지각하겠다. 빨리 가야지. 뭐야? 연필 어디 갔어? 야, 토깽아! 토깽아! 나 연필 한 자루만 빌려줘. 연필? 그게 뭔데? 그게 뭐냐니! 이거 말이야, 이거! 너 한 자루 더 있을 거 아니야? 빨리 빌려줘, 빨리! 시계 말하는 거야? 너 하나도 없는데? 답답해. 아니, 시계 말고 연필 빌려달라고! 그러니까 이거 시계잖아, 시계! 그리고 너 하나도 없다고! 진짜 이상하네? 왜 헷갈리게 바꿔서 불러? 재밌잖아! 내가 어제 생각해낸 놀이야! 근데 토깽아, 내가 학원에서 배웠는데 말은 사회적인 약속이래.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거지. 근데 너만 안 지키면 불편할걸? 그럼 뭐 어때? 난 재밌는데! 난 천재다, 천재! 어떡하지? 토마토를 잃어버렸어! 어디로 가야지? 경찰 아저씨다! 아저씨! 우리 꼬마 아가씨 무슨 일인가요? 제가 토마토를 잃어버렸어요. 그거 참 큰일이구나. 큰 길을 따라 쭉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토마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오, 감사합니다. 큰 길을 따라 쭉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여기 어디 근처인데? 에이, 뭐야? 진짜 토마토 농장에 왔잖아. 못 보던 아이인데 넌 누구니? 아니, 아줌마 안녕하세요. 제가 토마토를 잃어버려서요. 토마토를 잃어버렸다고? 그럼 너 토마토 사러 왔구나. 그런데 혹시 돈은 있니? 그게 제 병아리가 지금은 저금통 안에 있어서요. 드릴 수가 없는데. 아니, 얘 병아리가 아니고 토마토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, 돈이. 병아리로는 토마토를 살 수가 없어요. 그게 그러니까요. 제가 지금 토마토를 잃어버려가지고요. 집에 있는 저금통 안에 있는 병아리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. 아니, 정말 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. 얘, 아줌마 바쁘니까 안 살 거면 얼른 가렴. 가. 어떡해. 자, 가. 빨리. 오호이데. 어떡해. 토마토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.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. 어떡해. 토마토. 근데 지우개가 뭐였지? 내가 지우개를 타야 집에 가던가? 아닌데, 연필을 타야 되던가? 연필? 연필의 원래 이름이 뭐지? 지우개는 또 뭐지? 머리가 뒤죽박죽. 하나도 모르겠어. 이러다 영원히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? 루시 말 들을까? 토끼 살려. 토깽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?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. 친구들, 다음 루시에도 늦지 마요. 그럼 안녕.